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방 동화쌤입니다. 그 전에 이제 저 인터넷 뒤지다 제 카페에서 이다 보니까 한밭도서관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자녀 지도를 위한 생각이 크는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역할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이제 강의안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봐서는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가르쳤는지 이 파일은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팁만 써가지고, 필요하신 팁들 중심으로만 계속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. 이때가 피크로 제일 그 논술을 공부할 때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만 쫙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. 기록해 둘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책만 먹는 아이.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 생각이 부모랑 다르거든요. 볼 때 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보는 방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뭐 구두만 보고 신발만 보고 옷만 보고 머리만 보고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막 20번, 100번 보는 아이도 있거든요. 어쨌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먹고 스스로 크도록 그 대화를 아이를 생각을 이끌어주는 대화하는 방법. 뭐, 이렇게, 누가. 또, 언제는 이제 책을 읽는데, 엄마의 시간대 시대의 학생과 우리 아이들은 좀 시간이 다르죠. 시간을 끌어가는 걸 배워야죠. 굉장히 바빠지고, 그러는데, 어쨌든,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하는 시간이 없어요. 이렇게 하지 말고, 그죠?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읽으면서, 그 읽는 책, 책에 대해서, 스스로 성장하도록 기다려줘야 되겠죠. 책을 읽는데 놀이동산 어디? 책을 통해 배우는 것과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게 똑같아서 이게 이 책 말고 경험이나 세상을 책처럼 생각하고 분석하고 접근하고 볼 수 있는 법.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대화하는 방법이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니까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그림책 같은 거 읽는 방법이 발전이 되면 어떤 사례나 상황, 사실, 어떤 그 광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책은 싫어요 하고 뭐 책을 편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만화책만 본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책을 권하는 팁, 이렇게 뭐 보통 30%가 좋거든요. 아이가 좋아하는 책 30%, 그럼 빌려다 주면 읽는 책 30%, 그리고 부모님이 권하고 싶은 30%,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줄 때 이렇게 3대3대3로 빌려다 주면, 그 다음에 10%는 사줘야죠. 돈이 없어도. 저도 거의 많이 빌려다 주는데, 일정 부분은 사줘야 될 필요성도 있죠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? 독후감을 써야 해요? 이렇게 어떤 분은 1500개, 1년에 1500개를 독후감 쓰게 하는 분도 봤어요. 근데 어쨌든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독후감 말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많거든요. 책을 재미있게 책을 매개로 한 아이의 체험 활동들 여러 가지 알면 재미있게 아이하고 놀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책 읽게 하고 그냥 끝나니까 자, 왜 책을 읽을까요? 공부나 할래요? 이렇게 하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학교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 논술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대표적인 학습 논술을 개발한 학습 논술 그러니까 논술을 학습에다 적용시켜서 아이들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학습 논술 그렇죠? 책 읽기의 즐거움, 공부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부모, 뭐 책은 사줬잖아. 이렇게 책 정말 많이 사주는 분도 봤는데 전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죠.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은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주는 겁니다. 아이가 다 못 볼 만큼. 그거 외의 역할은 그렇죠?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책을 최대한 빌려다 주는 거 도서관 놀이가 있죠. 도서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밭도서관 뭐 박물관도 한번 갔으면 좋겠고 도서관마다 행사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
도서관에 가서 그 칩처럼 항상 친근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. 도서관에서 어떻게 오늘을 보낼 수 있는가. 도서관 식당도 한번 들려야 되고. 이렇게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용법도 그쵸?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그 학생이 도서관에서 어떤 그 놀이와 어떤 역할을, 도서관을 어떤 장소로,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왜 이거를 잠깐 찍냐면요. 이런 식으로 성인 대상으로 저 5인에서 10인 정도 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 협의를 하고 강의를 가고 이렇게 도서관 가격 가까우면 교통비 안 드니까 무료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 해드릴 수 있어서 이전에 이렇게 한 15년 됐나 봐 이렇게 강의를 했던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강의한 목차를 소개해 드립니다. 대전 중산동 Q&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.